대학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창업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지금 당장 너희들이 졸업하고 창업은 창업 절차는 아닌데 창업은 지금 하지 말고 어디 나무 밑에 가서 일을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10년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 뒤에 창업을 하거든요. 앞으로 세대 80까지 돌아가면 창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직장이 평생을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창업을 해야 돼요. 요즘 그 대세가 뭔가 하면 창업을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 선생님들은 이제 퇴직하시고 창업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실 겁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달렸지만 예. 젊은 사람들은 4차 산업